치루. 안녕하세요, 멸치PD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유선 리모컨인 시키라인 2-in-1 RS-UT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간단해요. 아주 그냥 뭐 옆에 이렇게 버튼 하나 있고, 뒤에 버튼 하나 있고, 앞에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버튼은요, 밑으로 내리면 한 3초 뒤에 찍히는 거고요, 누르면 하나 둘 셋 찰칵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면 누른 즉시 바로 촬영이 됩니다. 자, 뒤에 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가운데 부분은 전용 수신기, 요 제품의 전용 수신기와 함께 쓰는 거라서 사실상 쓸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반짝반짝 전구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손전등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쓸 일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 앞쪽에 자리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선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한 점인데, 캐논 같은 경우는 25m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뭐 니콘은 50m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뭐 기종마다 거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25m 정도도 짧은 거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반셔터가 가능하고 벌브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카메라 세팅도 이 리모컨 아이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매 촬영으로 놔두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벌브 촬영, 벌브 모드로 들어가셔서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 벌브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데 1분 이상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 이상의 장시간 벌브 촬영을 하실 거면은 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끝나면 이렇게 다시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기능들도 1분 이상의 장노출 촬영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전지는 23A가 들어갑니다. 뭐 흔히 쓰는 건전지는 아니어서 이게 따로 구매하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제품 자체가 고급진 느낌이거나 조작감이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뭔가 좀 헐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카메라 세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라인 2-in-1 R3UT 모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격, 굉장히 저렴해요. 2-3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고, 물론 이런 조작감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캐논 뿐만 아니라 니콘 등 다른 카메라와도 호환이 잘 된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사실상 캐논만 쓰는 유저분들이라면 캐논용 전용 유무선 릴리즈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런 렌탈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본인의 카메라를 직접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환이 되는 유무선 리모컨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용 거리뿐만 아니라 뭐 벌브 촬영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고장이라는 이런 문제만 아니면은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멸치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